춘천시 관용 차량에 1,500만 원에 달하는 고급 시트 설치 논란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민주권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무리를 일으켜 사과를 드린다"며 6개월 넘게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고 장거리 이동 시에는 승합차를 이용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개조 사실 여부는 사후에 보고를 받고 알았고 이후에는 단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불법 개조다 이러길래 저는 그럼 나 이용 안 하겠다 라고 해서 벌써 십수일 전에 제가 차를 보지도 않았고 제가 타지도 않았고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난 그런 불법된 차를 어떻게 시장에 타고 다닙니까? 그래서 안 타고 다니겠다고 분명히 거부를 했어요. 춘천시는 언론 보도 이후 10일 1,500만 원 상당의 고급 시트를 해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